안구 건조증이 심했는데 관리를 잘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래서 평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 네. 눈이 진짜 건조했어요. 눈이 쉽게 충혈되고 빨개지고 해서 수시로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요. 저희도 스마트폰 보다가도 이렇게 눈 한번 감고 있을 때가 있죠. 네. 강유진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눈물막도 잘 깨지고 눈물 분비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안구 건조증이 나아진 상태이시고요. 저렇게 좋아질 하지만 수가 있네요. 언제든지 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배워봅시다. 네. 비법을 좀 배워보는 게.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 안구 건조증이 좋다는 게 있는 건가요? 집안 곳곳을 보시면 보이실 텐데 혹시 모르시겠어요? 뭘까요? 뭐죠? 환기. 일단 공기가 좋아야 되는. 그렇죠.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도 틀고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문을 닫아놓는 경우가 많아서 눈 건조에 안 좋은데 환기를 많이 시키고 가습기를 이용해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70%로 맞춰놓으면 눈 건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많군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저건 다 좋다고 알고 있죠. 네. 따뜻한 물로 수건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거는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이렇게 막힌 기름샘을 녹여준 후에 면봉이나 솜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청소해주는 게 눈꺼풀 청소입니다. 눈 기름샘은 기름을 분비해서 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막히지 않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또 막힐 수가 있군요. 물도 잘 마셔야 되고요. 음식까지. 맞아. 뭐 비타민이 아무래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타민 C, E. 비타민 E. 브로콜리, 케일, 치커리, 당근 같은 채소들이 녹황색 채소인데 루테인이 들어 있어서 우리 알고 있죠, 루테인. 눈의 피로감을 낮춰주고 그리고 시력 저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자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 녹색만 바라보고 있어도 눈이 피로가 좀 풀린다고 하는데. 요리하면서 피로가 풀리는 건가요? 일단 눈에 좋은 거 다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블루베리도 좋다고 하죠.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눈 건강에 좋고 눈물막을 튼튼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자주 즐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맛있어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건조해진다면? 응? 운동을 저거 해야 되는데. 되게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눈동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네. 이렇게 눈 운동을 하고 나면 눈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눈 찾으시길 바랄게요. 눈 건강하세요.